마이크 아직 안 나오는데. 그 24일이 저기 북한의 공휴일이지 않습니까? 그 김정숙의 미국 당국도 북한이 이런 그 사이버 테러의 그 배후에 있다라고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목을 하고 있고, 이러한 어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과 같은 행동은 즉각 그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 그 이 해킹을 통해서 테러 지원국이 된 사례가 없고, 더 나아가서 설령 미국이 그 테러 지원국으로 그 북한 지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대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압박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,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, 오히려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이 중국에 있는 북한의 해커 요원들 추방을 그 중국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뭐 그러한 하나의 보복적인 조치,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. 계속 87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다 조교생이 되면 저 밑에 지하에서 하다가 지상 1층으로 북한은 이것은 하나의 그 선전포고다, 특히 여론몰이식에 의한 선전포고로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맞대응으로서 핵무력 강화로 나가지 않겠느냐, 구체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지 뭐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,